지금은 완전히 너 음악 해라. 지금 내 나이 때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다. 부모님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자퇴서를 내기 1초 전까지도 고민했어요. 결론은 뭐다? 안녕하세요. 나인뮤직의 유원장입니다. 오늘은 이해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팀 나인에서 유일한 10대 작곡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10대 때 가장 고민이 뭐겠습니까? 음악을 해야 된다, 미술을 해야 된다, 체육인이 되고 싶다. 주로 예체능계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바로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설득이 거의 다 된 거죠, 지금? 지금은 완전히 너 음악 해라. 공부 어쩌라고.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아, 그죠? 예전엔 진짜 열심히 했죠. 이젠 안 하고? 이제는 검정고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16? 17? 뭐 이때부터 했었죠? 시작한 건 15살 때부터 했어요. 진짜 나 똥 싸고 있을 때. 똥은 뭐 한 살부터 싸잖아요. 부모님 저는 음악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그냥 게임처럼, 제가 게임을 안 하니까 게임 대신 하기 시작했다가 점점 음악이 공부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과의 갈등이 시작됐죠. 아... 뭔가 공식적으로 나 음악 할 거예요 선언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걱정하시던 부분들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이러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분명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가장 통탄스러워 하시던 게 너 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공부의 길을 공부를 제가 그때 잘했으니까 이걸 버리고 위험한 걸 선택을 하려고 그러냐, 최소한 보험이라도 들어놔라, 대학을 가라, 대학을 가고 나서 네 알아서 해라, 그 뒤는 상관 안 하겠다, 근데 대학을 가고 나면 어쨌든 진로가 정해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싫다, 지금 하겠다, 이거였죠. 그렇게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어디 커뮤니티 하나에 동경하던 작곡가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좀 들어달라고 곡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연락이 오셨고, 네, 그리고 뭐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죠. 프로 작곡가입니다. 심지어 협회에 몇백 곡 등록돼 있고 이런 걸 얘기해줬더니 되게 대단한 사람인가 보네 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약간 요게 된 것 같아요. 잠깐 그 정도면은 부모님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이죠. 좀 해야 돼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그거 하나로 해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의 2년 가까이 싸웠어요. 2년?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3학년 때 끝까지 매일매일 언성을 높이고 공부해라 그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업계에 있는 프로싱 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똑같은 글을 보고 거기에 있던 멤버들이랑 아직까지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곡을 팔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제 사람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팔아왔거든요. 데뷔를 했어요. 나 이제 돈 벌 수 있다 이걸로. 지금 내 나이 때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다. 고등학교 1학년 1월에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마음을 좀, 네, 얘가 우리 모르게 뭘 속닥속닥 하고 있었나 보네. 그래도 얘가 지금 이 나이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불안정적이진 않겠다, 미래가 불투명하진 않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너는 뭔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 케이스가 아닌가. 저도 일단은 부모님 설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2년이면 뭐 짧지. 나는 거의 20살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설득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짜 견디기 힘들긴 했었죠. 저는 작업실 생활을 거의 10년 넘게 했으니까 작업실로 거의 뭐 회피하다시피 했고, 곡이 팔린 걸로 결과를 냈다기보단 짜잘한 걸로 이제 금전적인 해결을 할 때, 약간 거의 설득될 때쯤에 일적인 드라마 OST 들어가고, 그때 쯤에 약간 시시할 때 그때 중국이 갑자기 한 두 개 팔리고 일단 너무 약간 단박에 거의 약간 해결된 느낌. 뭔가 그 불안정했던 거는 이제 수익적인 부분이었으니까. 그쵸. 우리의 공통점은 수익을 내니까 이제 부모님이 설득이 돼. 부모님의 불안감을 해결해 드린 거죠. 부모님이 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쵸, 결과를 가져와요. 설득하고 나니까 근데 그 공백이 진짜 엄청 길어져요. 설득되고 난 순간부터 진짜 몇 년 내내 릴리즈 되는 게 없으니까 그때가 진짜 고통스럽긴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데뷔를 세 개를 연달아서 7월, 8월, 9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뒤로 1년 동안 릴리즈가 하나도 없었어요. 중간에 부모님이 약간 너 잘하고 있는 거 맞니?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거였어요. 이거는 그냥 올리는 대로 결과는 되니까. 그쵸. 간간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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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쌓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너 뭐해? 라고 하면 이제 보여드리고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럼 뭔가를 하는구나. 부모님을 설득을 시켜드리려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뭐 대학을 가든지 음악으로 뭔가의 수익을 내서 보여드리든지 네. 유튜브라든가 어떤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뭘 하고 있는지 설명을 안 해주는데 납득이 될 리가 없거든요. 저는 대학을 안 갔는데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실용음악과가 아니어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관심 있을 만한 학과라든지 배우는 또 제자가 데뷔를 하는 친구가 또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도 약대를 졸업했어요. 저한테 네. 배우면서 약대를 다녔거든요. 실용음악과를 가서 잘 되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음악을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남는 게 그럼 이제 이 관련 학과가 아쉬워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험 저처럼 영상이나 사진을 막 좋아하거나 이러면 관련 학과를 간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면서도 간간히 유튜브를 좀 한다거나 뭔가의 보험을 잡고 들어놓을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또 설득을 빠른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공부나 부모님이 원하는 걸 소홀히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공부도 안 하고 음악만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장비도 그렇고 부모님이 지원이 단 1도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자퇴를 했잖아요. 그것도 설득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퇴는 진짜 자퇴서를 내기 1초 전까지도 고민했어요. 정말 신중하게 한 거고 요즘 뭐 흔히 패션 자퇴 이런 거 많잖아요. 나 음악 할 거니까 이제 공부 필요 없으니까 나 자퇴할 거야 뭐 이런 사람들 꽤 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 래퍼 할 거야 나 자퇴할 거야. 저는 항상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저는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게 제가 대구에 살잖아요. 서울에 뭐 미팅도 다니고 송캠프도 다니고 맨날 불려다니다 보니까 막 한 달에 두 번씩 서울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한 달에 절반을 학교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퇴한 친구들 중에 후회하는 친구를 더 많이 봤지 그때의 감정이 휩쓸린 거죠. 나는 무조건 이걸로 성공할 거야 할 거야 했는데 막상 옆에서 보면 패션 자퇴 그쵸. 막상 덤벼들었더니 힘들고 귀찮고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애매한 생각과 애매한 재능으로 덤벼든 미친놈처럼 뭔가 하던지 미친놈이 되었네? 진짜 미친놈이긴 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아니면은 좀 뭔가 진짜 주변에 뭔가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져 있다 여러 요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주변에서도 뜯어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걸 거거든요. 그렇죠. 작곡가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팀으로 꾸려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프리랜서라는 거는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그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쉬면 쉬는 만큼 기회는 점점 없어지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책임감이라는 게 네. 진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책임감. 이 모든 것은 부모님을 결국에는 설득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 네. 귀결이 되는 거죠.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부모님이 설득할 수 있다. 네. 네. 자 결론은 뭐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으면 됩니다. 책임져. 책임져.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부모님들은 응원해 주실 거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보험은 들어두시라고 꼭 얘기하고 싶고 저는 보험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거든요. 죽기 살기로 지금 갈리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유를 만드세요. 억지로 그냥 이게 땡깡 부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맞아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오는 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만 됩니다. 특히 10대 분들이 작가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지금까지 나인뮤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